제품 기능을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더욱 편리하게 여름을 보내세요. 켜짐 예약 또는 꺼짐 예약 버튼을 누르세요. 리모컨에서 켜짐 또는 꺼짐이 깜빡거립니다. 켜짐 예약 또는 꺼짐 예약 버튼을 눌러 예약 시간을 설정하세요. 예약 시간은 최소 30분, 최대 24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눌러 예약을 완료하세요. 실내기 표시 등의 예약 램프가 켜집니다. 만약 10초 이내에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눌러 예약을 설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므로 리모컨의 켜짐 또는 꺼짐 표시 및 실내기 표시 등의 예약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운전 선택 버튼을 눌러 냉방 운전을 선택하세요. 리모컨의 스피드 또는 터보 버튼을 눌러주세요. 리모컨 표시부에 스피드가 표시되고 30분간 동작한 후 냉방 운전으로 바뀝니다. 스피드 운전 중 취소는 스피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세요. 열대야 쾌면 버튼을 눌러 열대야 쾌면 운전을 선택하세요. 열대야 쾌면 버튼을 눌러 꺼질 시간을 설정하세요. 30분에서 3시간까지는 30분 단위로, 3시간에서 12시간까지는 1시간 단위로 시간이 선택됩니다. 운전 시간은 최소 30분, 최대 1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대야 쾌면 운전 선택 시 기본 설정 상태는 8시간입니다.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눌러 예약을 완료하세요. 꺼짐이 깜빡임을 멈추고 예약 시간과 함께 표시됩니다. 본체 표시 등에 시계 표시가 나타나고 열대야 쾌면 냉방 운전이 시작됩니다. 10초 이내에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눌러 운전을 시작하지 않으면 운전이 취소되므로 꺼짐 표시 및 본체 표시 등의 열대야 쾌면 또는 예약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살균 세척 기능을 시작하기 전 물통의 물을 가이드라인까지 채워주세요. 에어컨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살균 세척 버튼을 누르세요. 본체 표시 등에 살균 세척 표시가 되고 최대 30분간 실내기의 열 교환기를 청소해줍니다. 살균 세척 기능은 2주에 한 번씩 동작해주세요. 단, 청소 주기는 사용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균 세척 기능 동작 중 취소는 살균 세척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세요. 살균 세척 기능 운전 중에는 에어컨을 동작하지 마세요.